알아듣는 개들이 있습니다. 아, 이부영님이 주신 사연이에요. 엄마가 저랑 통화할 때 스피커폰으로 해두고 강아지한테 제 목소리 들려주면 열심히 강아지 이름 불러주기는 하는데 우리 강아지가 제 목소리를 알아들까 궁금할 때가 있더라고요. 저도 궁금해서 좀 많이 해보거든요. 가끔씩 한번 이름 불러주고 하면은 귀를 쫑긋쫑긋거립니다. 반려견들은 기본적으로 시야에 무엇이 보였을 때 확신을 해요. 그래서 똑같은 음성이라도 그 사람을 유추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이 공간에 있다라고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. 그거는 개체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한번 해보세요, 여러분. 어떤 개들은 귀만 쫑긋거릴 수 있고요. 어떤 개들은 뭐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보호자가 왔나? 보호자를 찾는 개들도 있다고 하니까요. 한번 이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개들은 몸짓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. 바쁘다고 맨날 전화만 하지 마시고요. 직접 강아지들 빨리빨리 만나러 집에 빨리 들어가세요. 강아지를 훨씬 좋아할 겁니다. 연말이어가지고 저 밖에 일도 많으실 텐데 우리 반려견도 연말이다. 너만 연말이냐? 나도 연말이다. 가족과 같이 있자 라는 생각을 반려견들이 많이 하니까 강아지들하고 즐거운 연말 보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